편의점에서 알바하는데 하루는 초딩 커플이 와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골랐다. 어? 학생들 이거 툭불온이라 하나 더 가져와요. 어? 근데 나 두 개는 못 먹는데? 그럼 우리 이건 불쌍한 사람 주자. 아저씨 이거 드세요. 아저씨 괜찮아. 불쌍한 사람 줘. 아저씨 여자친구 있어요? 그럼 드세요. 드세요. 이번 추석 때 오랜만에 사촌 동생을 만났다. 우와 미나야 우리 편지 많이 컸다. 계속 입을 수 있어. 아 그렇구나. 야 언니 계속 내려. 동생아 이렇게 예고 없이 훅 들어오기냐. 오늘은 유치원생 딸아이의 소풍 날이었다. 미나야 여기 도시다. 우와 엄마가 만든 거예요? 잘 먹을게요. 우와 김민아 좋겠다. 잘 다녀와. 다녀왔습니다. 엄마 여기 도시락 통요. 우와 도시락 다 먹었네. 맛있었어? 네. 엄마 오늘 학원에서 어떤 애가 거짓말하고 숙제 안 해와서 엄청 혼났다. 뭐? 그러면 안 되지. 엄마도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어해. 이걸 정직해서 좋다고 해야 할지. 엄마도 울고 싶다. 엄마 나왔어. 어서 와 우리 딸. 엄마가 재밌는 거 발견했다. 재밌는 거 뭐? 짜잔. 어? 그거 내가 초등학교 때 쓰던 일기장. 와 읽어봐야지. 어린 시절에 나는 얼마나 귀엽고 순수했을까. 2016년 11월 5일 토요일. 오늘이 공책 마지막 장을 쓰는 날이다. 기분이 째진다. 우왕. 너 버리고 겁나 귀여운 공책으로 갈아탈 거임. 잘가. 넌 이제 쓰레기통으로 가겠지? 얼 좋다. 그 밑에 적힌 선생님 코멘트. 마지막 공책인데 너무하네.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주렴. 어렸을 때 내 인상 왜 이래.